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기 너무 딱 좋은 그런 컬러 아닌가요? 짜잔. 오, 너무 좋아. 또 커플템으로 쓸수 있는 기념일이면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죠? 짜잔. 그래서 넥클리스를 하나 선물해줬는데 두 가지 아이템을 선물 받는 그런 느낌이랄까? 은밀한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정말 찐템으로 너무 잘 쓰고 있고 헤어 미스트지만 이런 식으로 전 머리가 길어서 너무 좋아. 일단 하면 요새 정말 핫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안녕하세요, 엄메이지입니다. 벌써 3월이 다가왔는데요. 3월 하면 어떤 이벤트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있는데요. 정말 아직까지도 여자친구 선물을 준비 못했다 하시는 남자 엄지님들이 계신다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엄지님들이 시청하고 계신다면 나 자신에게 셀프 선물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벤트에 맞춰서 저 엄메이징도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뉴요커님이랑 선물을 주고받을 때 정말 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물 받을 사람의 취향에 맞게 선물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마지막은 정말 상대방이 갖고 싶고 원하는 거를 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오늘 추천해 줄 선물 아이템을 좀 추려봤는데요. 3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평소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법한 아이템들로 제가 찐템으로 추려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짜잔! 너무 귀여운 도자기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이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러쉬의 베스밤과 버블바입니다. 일단 제가 어떤 걸 골라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보자기 옵션도 선물할 때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선물 포장지로 써도 되고 뭐 선물 받고 나서는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이런 보자기 옵션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도 되게 좀 예쁘게 귀엽게 해주시더라고. 뭘 샀냐면 깨질 수 있어. 엄청 큰 아이죠? 이건 거의 뭐 3등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향 너무 좋고요. 짜잔! 귀여운 하트입니다. 투톤 들어가 있는 하트 베스밤.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화이트데이 때 핑크 컬러나 이 하트 쉐입 모양이 뭔가 화이트데이에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걸 골랐고요. 일단 좋았던 거는 베스밤을 사서 하나를 통째로 잘 안 쓰잖아요. 하나를 좀 반 쪼개가지고 나눠 쓰잖아. 근데 이거는 반 쪼갤 필요 없이 아예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꽃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약간 로즈 향이 나는 베스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꽃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꽃잎이랑 이제 이거 한 덩이를 딱 담그면은 약간 물에 핑키하면서 이 꽃잎들이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베스밤. 그리고 버블바랑 베스밤을 같이 선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거품은 안 나고 향과 색깔만 나타내는 제품이고요. 이 버블바를 넣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봉글봉글한 거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짜잔! 이렇게 로즈 모양 이 버블바를 구입해서 취향이나 나를 선택하는 마음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선물해주면은 진짜 센스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짜잔! 두 번째 제품은 템버린즈의 퍼퓸 밤입니다. 퍼퓸 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고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핑키한 컬러 완전 취향 저격 아니에요? 이렇게 립스틱처럼 생겨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되게 휴대하기 간편한 그런 고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퓸 밤 핑킨이라는 컬러고요. 호박이랑 코코넛 향이 나는 그런 향이에요. 고체 향수라서 이렇게 립스틱처럼 돌려서 살에 맥박이 잘 뛰는 곳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은은하게. 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약간 중성적인 향이거든요. 뭔가 좀 탬버린즈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향이랄까? 그래서 조금 패션을 좋아하고 센스 있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가격대도 46,500원, 5만원대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선물해주기도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얘는 홀리메탈이라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똑같이 립스틱처럼 되어 있고 뭔가 케이스 자체는 이게 더 중성적인 향일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얘는 남성스러운 향이 더 가까운 짙은 머스크 향이 좀 특징적이네요. 커플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짜자잔! 예쁜 컬러의 파자마 두 종을 보여드릴 건데요. 컬러 너무 예쁘죠?
기본 스트라이프 패턴에 이렇게 하트 자수가 들어간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기 너무 딱 좋은 그런 컬러 아닌가요? 레드랑 핑크. 핑크는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6만원대 선물 추천 아이템으로 넣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좀 할인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할인을 해서 거의 3만원대 상하이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파자마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파자마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뭐 상하이 세트에 10만원이 넘는 가격대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되게 가성비 좋게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선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옷은 뭔가 내 돈 주고 사기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예쁜 건 입고 싶잖아요. 그럴 때 선물해주면 딱 좋을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착용을 해봤는데 사실 파자마는 저희가 매일 입고 되게 자주 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입었는데도 내구성이 좋아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르스테 브랜드는 패밀리 브랜드에서 남성, 여성, 아동, 그리고 펫 제품까지 나오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뭐 나한테 셀프 선물해도 좋고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나의 반려견에게 선물해도 좋을 그런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슬리퍼도 있더라고요. 룸 슬리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선물해 주셔도 좀 더 센스 있게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이템은 10만원대 이하의 스몰 럭셔리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이름부터 설레는 샤넬 제품입니다. 샤넬 제품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찐템으로 너무 잘 쓰고 있고 다 써가지고 하나 더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키징을 좀 안 뜯고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으려고. 저는 이제 일본 공항에서 내가 살라고 했는데 또 품절인 거야. 겟레디 윗미 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다는 리벤츠크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다 쓴 거지 거의 그 제품을. 그래서 일본에서 공항 면세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제가 쓰는 이 헬시 핑크 컬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실장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항상 재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재고가 있더라고. 카카오톡에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패키지부터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우니까 열 때부터 좀 설렘이 느껴지는 제품이고 보시면 짜잔! 어때? 너무 앙증맞고 귀엽지 않아? 이렇게 파우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로고 있잖아 지금 여기 보이지? 안에 요 조그만 파우치는 조그만 주얼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여기 올린 치크랑 립도 이 컬러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립과 치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삐뚤어 마뚤어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약간 피부 온도에 약간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진짜 은은한 생기가 도는 그런 정말 예쁜 장미 컬러입니다. 립은 선물해주기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 제품은 진짜 무난하게 무난템으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스몰 럭셔리에 딱 걸맞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스몰 럭셔리 두 번째 제품은 짜잔! 코코 마드모아젤의 헤어 미스트입니다. 이 제품은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생일 때. 근데 너무 잘 쓰고 있고 이 제품은 헤어 미스트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 패키징 자체가 되게 미니 향수 같지 않아요? 미니어처 향수? 헤어 미스트지만 향수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리벤치크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만큼 이것도 값어치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뿌려볼까요? 이거 향이 좋아요, 은근. 처음에 향은 좀 강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좀 내 몸에서 은은하게 퍼져서 그게 또 되게 매력 있는 향입니다. 헤어 미스트지만 이런 식으로 전 머리가 길어서 이런 식으로 좀 뿌려요. 너무 좋아. 탑노트는 조금 알콜 향이 좀 뭐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날아가면서 미들노트 그 잔향이 되게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풍기는 그런 향입니다. 그냥 이 패키지만으로 다 설명이 끝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향을 뿌렸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기념일이면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짜잔! 주얼리입니다.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그리고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제이에스티나 제품입니다. 일단 요 핑크 패키지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짜자잔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는 요 패키지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클로버 쉐입이 돋보이는 이어링과 넥클리스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메탈감이 돋보이는 이 클로비아 모티브에 화이트 스톤이 이렇게 콩 박혀있는 되게 클래식한 주얼리예요. 14K 넥클리스와 이 이어링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은 이렇게 같이 선물해줄 수도 있지만 또 단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 펜던트 크기가 되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중간에 박혀있는 이 빛나는 스톤이 또 은은하게 빛나서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주얼리입니다. 이 주얼리 이름이 클로비아 목걸이, 클로비아 이어링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네이클로버를 조금 모던하게 디자인 재해석한 그런 라인이거든요. 네이클로버처럼 사랑과 행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과 행운의 의미를 지닌 만큼 사랑하는 연인, 뭐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로 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셀프 선물로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글동글해서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평소에 너무 여성스러운 룩보다는 캐주얼 룩을 즐겨 입는 엄지님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일단 이 제품이 체인 길이도 두 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착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주얼리는 착용해봐야 더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동글동글한 쉐입에 좀 귀엽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탈감이 돋보이는 이 클로버 쉐입이 되게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화려하고 독특한 주얼리를 선물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무난하면서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주얼리를 주는 게 저는 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클로비아 라인의 넥클리스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클로비아 듀엘로라는 넥클리스입니다. 짜잔! 이 듀엘로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는, 얘는 진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2A가 되는 주얼리예요. 제가 정말 2A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그날 그날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하는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딱 그 제품입니다. 앞뒤로 착용 가능한 양면 주얼리예요. 스톤이 섬세하게 빛나는 이런 스터드형으로 할 수 있고요. 뒤집어서 스톤을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탈릭한 면이 보이는 드롭형.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날의 스타일이나 기분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게 되게 특징적인 그런 아이템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면이 돋보이게 착용하는 스터드형은 되게 무난하면서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드롭 형태로 이렇게 뒤집어서 착용을 하게 되면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넥클리스를 하나 선물해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아이템을 선물받는 그런 느낌이랄까? 짜잔! 제가 일단 첫 번째 스터드형으로 착용을 해봤는데요. 스톤이 가운데 콩 박혀서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 클로비아 이어링이랑도 좀 되게 잘 붙는 느낌이고, 그럼 제가 드롭형으로 뒤집어서 착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드롭 형태로 주얼리를 착용해봤습니다. 착용했을 때 드롭형은 좀 더 기장감이 느껴지는, 길이감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클로비아 라인 두 제품을 레이어드 해봤거든요. 클로비아 듀엘로는 이렇게 스톤형으로 착용했고요. 클로비아 넥클리스는 좀 줄을 짧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레이어링한 스타일링을 착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던 제스티나 주얼리 모두 특별한 날과 일상 모두에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나를 위한 선물로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으신 엄지님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스티나와 함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아이템은 좀 솔로인 엄지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좀 연인끼리 특별한 날 할 수 있는 언더웨어 되겠습니다. 케빈 클라인 속옷 하면 모르는 엄지님들이 없잖아요. 또 제니가 착용을 하면서 뭔가 이 언더웨어도 패셔너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언더웨어 선물은 좀 섹시하면서 연인들끼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밀한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화려한 느낌의 속옷보다는 심플하면서 기능성이 추가된 이런 언더웨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심플하지도 않은 게 케빈 클라인 이 로고에서 오는 디자인이 또 심플하지 않게끔 잡아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노출 있는 의상을 입었을 때 포인트도 되면서 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날이 풀리면서 좀 가벼운 옷을 입을 때, 노출이 있는 오버롤이나 뭐 약간 슬리브리스를 입었을 때 좀 이렇게 슬쩍슬쩍 나오는 이 밴드 포인트가 또 주는 맛이 있거든요. 브라렛 형태의 이런 비키니 쉐입도 있고, 이건 진짜 패션처럼 입을 수 있는 언더웨어지 않을까 싶어요. 크롭탑 기장의 언더웨어로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안에 캡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뭐 팬티 쉐입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자친구나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또 로우라이즈가 유행하면서
이 팬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화이트데이 때 센스 있는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 여자친구는 패션과 뷰티에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엄지님들이 보시면 좋을 법한 아이템입니다. 바로 애플워치는 아니고요. 애플워치 스트랩을 선물로 주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이고, 원래 기본 스트랩으로 이렇게 블랙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메탈 스트랩을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봄부터 여름까지 시원하게 멜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좀 여자친구가 애플워치를 갖고 있다 하시면 스트랩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워치 스트랩도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인데 좀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물 받았을 때 좀 더 기분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뉴요커님이 요 실버 스트랩을 선물해 줬는데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쓰고 있고, 여자친구가 좀 딱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애플 매장에 가서 같이 구입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정품 스트랩을 사시면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고 디자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다가 알게 된 스트랩 브랜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르이오라는 브랜드고요. 가죽 전문으로 애플워치 스트랩을 수제작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패키징이에요. 제가 오늘은 실물을 못 가져왔지만 이 사이트 후기나 이런 거 보니까 일단 이 패키징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가죽 스트랩인데도 불구하고 75,000원 정도에서 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다 커스텀해서 좀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어가지고 정말 강추드리는 곳입니다. 탄브라운 컬러 아니면 좀 그레이시한 컬러를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킥시크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클래식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념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죠. 바로 지갑입니다. 연인들끼리 선물하실 때 이 지갑, 카드 지갑, 명함 지갑 이런 거 많이 선물하시잖아요. 카드 지갑도 웬만한 명품은 가격대가 꽤 높잖아요. 근데 이 자크미스의 밤비노 동전 지갑은 가격대가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예뻐요. 밤비노 롱백의 쉐입을 본떠서 만든 동전 지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이뻐 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일단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일단 자크미스 하면 요새 정말 핫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줬을 때 무난하게 선물을 하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션을 좀 좋아하는 연인에게 선물해 준다면 정말 센스 있고 사랑받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20만원대 이하로 카드 지갑을 선물해 주시고 싶은 엄지님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격대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눠본 화이트데이 선물 추천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써본 제품들 위주로 많이 추천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해준 사람은 센스 있고 받는 사람은 정말 기분 좋은 아이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엄지님들이 화이트데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아니면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화이트데이와 관련된 엄지님만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총 3분의 엄지님들을 뽑아서 JST나 클로비아 컬렉션 듀엘로 목걸이를 총 3분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처 화이트데이 선물을 못하신 엄지님들이나 나 자신에게 셀프로 선물하고 싶은 엄지님들은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